예, 저는 지금 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한 지가 약 10년 정도 됐는데요. 제 작년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이번에 그만두셨어요. 새로 그러시면서, 들어오신 분이 그만들었다. 예, 위가. 아니요, 저랑 같은 직급에 계신 분이 들어오셨는데, 작년에 새로 들었다고? 예, 근데 근데 1년 만에 1년, 예, 그만뒀다고?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맡고 있던 거래처를 제가 이제 맡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사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물론 사장님이 조금 성격이 까칠하신 거는 알고 있었고 예상은 좀 했는데요. 가서 이러이러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보다 조금 냉정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더 이상 여기를 못 믿겠다. 지금 10년 동안 담당자가 5번이 바뀌는 거예요. 저까지 하면. 그냥 제가 사장님 심정은 이해는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네. 지금 회사 10년 다녔는데, 네. 그러니까 같은 직급의 동료가 있었는데 그 네. 동료가 들어온 지가 1년밖에 안 됐다. 예. 그런데 그 그래서. 동료가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니까 네. 내가 맡게 됐다. 예. 그래서 사장님께 이렇게 그만두고 내가 인수하겠습니다고 하니까 예. 사장님이 더 이상 못 믿겠다 예, 이렇게 왜냐. 말했다 이거요. 예, 그 전에 요 그만두신 분까지 해서 저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 근데 왔거든요. 그 그게 내가 바뀐 게 거래처가. 아니라 저 자기들이 바뀌었는데 그게 내 책임이야. 거래처 사장님이요. 아, 참 내가 우리 사장이 아, 우리 아니고 사장이 아니고요. 담당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내가 뒤로 말이 안 돼가지고 이게 네.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쪽 거래처 사장이 우리 네. 회사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예, 이제 못 신뢰하기가 믿겠다. 힘든 신뢰할 수 없다. 예. 예. 그래서 딱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장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러워서 일단 죄송합니다, 사장님.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와서 전화를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 세 번을 드렸는데 이제 일 때문에 자료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자료는 해주시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냉정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장님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저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을지 제가 좀 방향을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그쪽 사장이라도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당연히 나쁘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해야지. 사장님, 저는 10년 동안 이 회사를 꿋꿋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하고 거래하면 앞으로 10년 안 바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 예, 사람들은 계속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이잖아, 그지? 네. 근데 저는 이 회사 경력을 딱 보여주면서 저는 이 회사에 10년간 다녔습니다. 이번에 저하고 계약하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앞으로 사장님 저하고 하시면 10년, 20년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 그렇게 할까요? 20년까지 보장 못 하고. 너무 그러면 오버하는 예, 거예요. 오반가요? 제가 지금 10년간 이 회사를 변함없이 다녔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은 제가 이 회사 다닐 겁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제가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이 회사 다니던 사람으로서 이걸 지금 담당하는 거니까 저를 믿고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사장을 미워하면 안 돼. 그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회사 정말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예. 마음이 안 좋아. 그안 좋은 거를 너무 가서 자꾸 닥달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연말까지 기회가 있잖아. 예, 그러면 조금 시간을 뒀다가. 두면서 예. 뭐 편지도 쓰고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좀 푸시는 안 되게. 그러나 자기 내 사정을 이렇게 제가 이 회사의 경력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다른 거래처 하고 있는 게 지금 7년 하고 있다, 10년 하고 있고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건 아니지만은 회장님, 사장님 그 회사에 우리 직원이 이렇게 자주 바뀐 거 제가 대신 정말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회사 사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 회사 사장도 전화하면 하지.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시면 사장님이 조금 마음이 풀어지실까요? 뭐 그래도 안 풀어지 말수 없고 아까 저기도 얘기했잖아. 그래도 안 되면 할수 없고 왜냐 우리가 지금 지은 죄가 있나 없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과보를 받아야지. 죄는 많지 않고 어떻게 미꾸라지 새끼처럼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되나. 아 근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꼭 그냥 계속 붙잡고 가고 싶은 네, 마음에 그, 욕심이 그런 욕심을 내면 어떠냐면 이게 비굴해지거든. 비굴해지면 상대가 볼 때 신뢰하기 어려워. 너무 잘난 척해도 믿고 너무 비굴해도 신뢰하기가 어려워. 이 사기꾼이 주로 얼마나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신뢰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진솔하게 그냥 해. 진솔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되 안 되면 어떠니? 과보를 기꺼이 받으면 돼. 그래서 자기 혼자 해보고 사장님께 전화해서 이게 너무 우리 회사가 다섯 배 내려놓으니까 이쪽에서 신뢰를 도저히 못하니 사장님께서 한번 전화를 하시는지 만나주셔가지고 좀 사과도 하고 보정을 좀 써주십시오. 제 입만 갖고는 앞에 다섯 번 바뀌어가지고 좀 어렵네요. 이렇게 사장님께도 부탁하고 그쪽에도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건 뭐 지은 인연의 과보는 받아야 되니까 그건 너무 미련 갖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아 근데 전화를 한번 만나뵙고 싶어서 드리면 스케줄을 안 내주세요. 계속 출장 네. 가시는 기분이 나쁘니까 지금. 예. 기분 나쁜데 자꾸 전화해 가면 귀찮지. 아, 그러면 조금 시간을 뒀다가 전화를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그래도 꾸준히 귀찮지 안 느낄 만큼 꾸준히 이제 말하면 또 하고 이제 말하면 또 하고 이제 말하면 또 하고. 근데 보통 그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또 사람 마음이란 거는 옛날부터 열 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이런 말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좀 더 간절하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리고 좀 더 간절하게 해보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